금요일 아침에 CJB 모닝와이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두 번째 소식 안효선 리포터와 만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요즘 네. 우리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를 생활하면서 분침, 초침이 돌아가는 시계를 볼 일이 드문데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이런 가파른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한눈 팔지 않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이분과 함께라면 멈춰있던 추억도 되돌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어떠한 이야기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째깍째깍 오늘도 내일도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안엔 수많은 이들의 인생이 머물고 있는데요. 멈춘 추억도 다시금 흐르게 하는 어느 시계 수리공 부자의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청주시 가경동의 종합 쇼핑몰 상가 1층. 이곳은 저마다 서랍 속 넣어뒀던 아날로그 시계들이 다 모여있는 듯 정겨운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안전자리에서 뚝딱 시계를 고쳐낸다는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옆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니까 뭐 현미경으로 이렇게 과학자처럼 보시고요. 그리고 부품들이 굉장히 작아요. 싹 뜯어서 세척을 해가지고 다시 기름치고 또 이제 그 조립을 다시 해가지고 이제 저 시간 조정을 다시 내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시계가 또 원활하게 이제 마모가 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올해로 47년째 시계 수리 외길을 걷고 있는 권익생 대표. 일반 아날로그 시계는 물론 명품 시계까지 청주의 시계 수리 영역에선 이미 솜씨가 좋기로 소문나 있다죠. 그렇군요. 부품이 워낙에 작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눈알이 막 빠질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를 할 때마다 이렇게 정신이 이제 여기다 빠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잡념이 없고 세밀한 거는 또 현미경으로 보고 육안으로 잘 안 보이는 거는 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 막 이제 머리도 아플 것 같고 눈도 아플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거든요. 이렇게 뭐 그렇지 않아요? 불편하거나 그런 건 그런 건 없어요. 핀셋으로 겨우 옮길 수 있는 크기의 부품들. 거기에 브랜드별 특성과 구조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세심함과 정교한 작업은 필수라고 하는데요. 그의 땀으로 채워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고 이제 있다가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집에 뭐 나무도 하고 소풀도 뜯고 뭐 이러다 보니까 농사일도 부모님 거들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장래 이제 그 뭐 기술을 좀 배웠으면 한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는 그 지인이 시계 기술을 배우면 어떻겠느냐. 기술 하나 배워두면 굶지 않을 거란 생각에 고등학교 진학도 마다하고 무작정 강원도 탕간촌의 어느 시계방에서 시계 소리 일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50여 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요. 재미있게 배웠죠. 한 뭐 그 기술을 가르쳐주는 양반도 이제 사람도 좋고 하니까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계 기술에 대한 그 애착이 재미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여기까지 오게 됐죠. 지금에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17 어린 나이에 춥고 배고팠던 남의 집 살이가 쉽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그런 고단한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은 못 고치는 것 없는 시계 수리의 장인이 되었는데요. 방금 전에는 또 뭐 어떤 작업을 하시는 것 같던데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시계 조임 그 케이스하고 그 줄하고 연결되는 조임 나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파손되면 부품이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막에다 이제 녹이스로 재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나사를 내가지고 그 저 드라이버로 이렇게 조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지요. 특별하게 못 만드는 거는 시키지만 만들 수 있는 한은 네. 다 만들어서 끼고 하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사장님께서 못 고치는 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 배꼽 시계. 네. 흘러가는 시간보다 빠른 세상의 변화에도 한 길만을 걸어왔습니다. 한결같이 우직할 수 있었던 힘은 기술 하나로 떳떳하게 또 후회 없이 살아온 권익생 대표의 삶 때문 아닐까요?
예전에는 저도 시계빵을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다니다가 근데 요즘에는 볼 수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시계 업계가 하향이다 보니까 또 기술자들도 많이 없어지고 또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그만두고 하다 보니까 좀 배우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시계 수리라는 것이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미세하고 특화된 기술이기에 누군가 해야 함은 마땅한데요. 그래서 권희생 대표의 옆자리엔 2년 전부터 든든한 아들이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옆에 저는 이제 직원분인 줄 알았거든요. 네. 우리 직원이 아니라 아드님이셨네요. 네. 자, 어떻게 해서 아버지랑 같이 일을 하게 되신 건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잘 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을 찾고 싶던 찰나에 아버지가 또 옆에 계셨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 해오시던 이런 시계술이라는 그 일 자체를 좀 이제 배워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가 흘러온 50여 년의 세월을 차근차근 함께 거슬러 올라오는 아들 용희 씨. 회로에서 전류를 갖다 기아를 정확하게 꽂아야 돼. 그래야지 그 기아하고 기아하고 연결이 돼야지 연결이 안 되면은 위에 그 그 덮개를 끼다 보면은 부러지는 수가 있어 신부가. 용희 씨는 요즘 아버지가 해온 일들이 새삼 대단하다고 느낀다는데요. 하지만 그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이야기고 직장 상사와 직원으로선 또 다를 수 있겠죠. 저보고 지금의 아버지랑 같이 일을 하라고 하면은 너무 불편해서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좀 뭔가 작점은 있을 것 같은데. 출근도 퇴근도 아버지랑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뭐 못 나눴던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게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뭐 일단 아버지시니까 좀 편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이번엔 반대로 단점이 있다면요? 집에서도 일에 관한 좀 잔소리 같은 거를 좀 들을 수 있다는 거. 아, 네. 진짜 회사 일에 치여가지고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했는데 집에 가도 직장 상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좀 불편하시겠어요, 그러면? 살짝. 살짝. 시청자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메인 이벤트 경기가 열리는 현장입니다. 자, 오늘은 시계 수리 경력 40년의 아버지와 그리고 고작 2년인 우리 또 아들의 대결이 펼쳐지는 현장인데요. 시계 건전지를 누가 더 빨리 교체하나? 라는 이벤트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님 시계 경력 40년인데 자, 각오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뭐 각오를 할 것도 없고요. 네. 뭐 빨리 하는 게 역시 네. 제일 아닌가요? 네. 아, 그래요. 예. 너무나도 여유롭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우리 아드님의 각오는요? 당연히 뭐 성공 안 될 건 알고 있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권익생 권영희 선수 시작은 순조롭습니다. 그런데 이때 네, 어디론가 사라지는 우리 아버지 어디 가시죠? 네, 당황했습니다. 권익생 선수 교체할 건전지를 깜빡했네요. 자, 이렇게 와서는 뭐 비슷한 속도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끝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도 지금 시계를 맞추고 네. 자, 우리 중간에 갑자기 아버지께서 사라지셨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련미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간발의 차이였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은 아빠만큼 아빠보다 더 능가하는 그런 시계 수리사가 될 겁니다. 경력에 비해서 굉장히 또 빠른 속도인 것 같기는 한데 네. 우리 또 아버지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앞으로 뭐 지금처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해서 더 훌륭한 기술 쓸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부자의 시간이 함께 흘러가는 시계방에서는요. 시계와 인연을 맺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데요. 뒤에 있는 그 시계하고 그다음에 앞에 바늘들이 이사하면서 없어져가지고. 누군가는 오래된 시계쯤으로 여길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겐 소중한 추억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작은 것 하나도 최선을 다하는데요. 반신반의 한 거죠. 실제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저희 제품이 좀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제품이고 하니까 국내에서 고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 뭐 부분이 그런데 다행히 잘 뭐 다행이네요. 수리가 돼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47년 시계 수리 인생에 실패란 없었습니다. 시계 수리 장인 권익생 대표 그리고 아들 용희 씨가 함께할 시계 인생 그 도전의 끝은 어디일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제가 더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뿌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앞으로 우리 또 두 분의 계획이라든지 바람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뭐 배우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기술을 마스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나이 65세인데 앞으로 15년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그래서 아들이 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고장난 시계를 고치며 사람들에게 값진 시간을 선물해온 부자의 시간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와, 47년이면 거의 반세기 동안 한 길을 걸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인생 선배로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시계 소리는 정교함이 생명인데요. 제가 현장에서 보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없는 부품을 직접 깎고 다듬어서 똑같이 재현해내기도 했는데요. 특히 명품 시계 소리에 있어서 권익생 대표의 명성은 이미 자자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들 용희 씨가 그 아버지의 시간을 이어서 나간다라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이제 제가 더 든든해지더라고요. 앞으로 이 부자가 함께 걸어가는 시간은 쭉 멈추지 않고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우리 권익생 대표 그리고 아들 용희 씨 나아가서 3대, 4대까지 장인의 숨결을 계속 불어넣어주길 응원하겠습니다.